서해 여행에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호쌤의 서해교실 초록 이용구입니다. 오늘도 수다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서해교실 시작합니다. 네줄 여덟 칸 명언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째입니다.
예, 오늘은 판본체로 네 줄 여덟 칸 써봤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보다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한다. 참 의미 있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상관없이 행복해야 되는데 남한테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한다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삶을 사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뒤집어 보면 이게 저 평범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뭐 옷도 잘 남도하게 입고 막 이러면 무시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안 되겠으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거 안 보여주려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뭐 좋은 신발 신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잖아요. 남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 이렇게 이 정도 살아, 나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살아, 이 정도는 넉넉하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처럼 많은 걸 보여주려고 이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삶이 다할 때쯤 되면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행복해지면 되는 거지 남한테 행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남한테 그 보여주기 위해서 행복한 걸 보여주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잘 열심히 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이 글의 내용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야기가 있는 서예교가 잠깐 얘기하는데요. 아주 남루한 옷차림을 한 부부가 하버드 대학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 왜 오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하러 왔습니다. 옷 입고 온 거 보니까 행색이 뭐 시원치 않아. 근데 아니, 나이 드신 분이 뭐 기부하러 왔다니까 거기 아이 옷차림을 이렇게 보던 비서가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순서도 막 해가지고 막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리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총장을 만나야 돼. 기부하러 왔으니까 총장을 만나게 총장도 이렇게 쓱 뒤늦게 나타나서 보니까 아이고 뭐 옷 입고 온 거 보니까 행색이 아주 형편없거든. 그러니까 거드름을 피면서 뭐냐면 아이고 우리 학교 이 건물 하나 이게 옛날 얘기죠. 이 건물 한 동 지르려면 750만 달러 정도 듭니다. 이 건물 조금 하나 저도 근데 뭐 이렇게 들어간 건물들인데 얼마나 기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걸 듣는데 그 부부의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겨우 750만 달러로 한 동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죽은 아들을 위해서 아이고 뭐 우리가 그 기부하려고 하는 돈이면 대학 전체를 통째로 다 세우고도 남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 보고 가지는 거지. 기분 나쁘다 이거요. 자기 옷 그냥 남루하게 입고 왔다고 총장부터 비서부터 다 몇 시간 기다리고 가서 건방을 떠니까 그러고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분들이요. 어? 나와 캘리포니아에다 대학을 세웠거든요. 나중에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 이름이 그 노부부의 이름을 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스탠포드 대학이 하버드 대학하고 같이 어깨를 견주면서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사람을 잘못 봤잖아. 남루한 옷차림 그걸 보고서 그렇게 무시하고 거드름 폈던 게 큰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정문에다가 그렇게 써붙였대네요. 뭐라 하냐면 책의 표지가 멋지다고 해서 반드시 그 책의 내용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그런 내용이 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이거 읽은 거니까요. 뭐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교훈적으로 들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옷을 잘 못 입으면 그냥 그 총장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엄청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울 만한 돈을 기부하러 온 사람을 내쫓은 거잖아요.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잘못 보고 사는지도 모르고요. 또 우리가 남 보라고 그냥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정말 헛수고 많이 하고 쓸데없는 땀을 흘리고 있지 않나 한번 많이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행복해지기,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기, 우리 이웃이 행복해지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가족 소박한 꿈
행복한 꿈을 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후회 없는 삶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가정도요, 남에게 보여주기보다는 가족이 행복한, 그냥 그 소리도 행복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초록쌤의 서유기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